가져야 했다. PD의 눈물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. 예민한 성격 탓에 식구들이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문제의 주인공 랑이. 랑아. 제보 영상엔 할머니가 큰 소리를 내자 랑이가 발을 물어버리는데 이 때문에 랑이 앞에선 일상적인 대화도 힘들 정도라고. 엄마가 먼저 뛰어갈게. 그리고 니네가 뛰어와. 자, 우선 해결을 위해선 문제점을 봐야 할 일. 그래서 직접 보여주시겠다는데. 아! 보여줘야 된다. 그러자 랑이 술이 나는 쪽을 흘금 보더니 근데 동물들이 정말 바쁘게 숨을 몰아쉬고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한다. 오, 흥분한 듯 보이는 녀석. 자, 당장이라도 물개새로 자세를 잡더니 증명을 하는 거죠. 오, 순간 위협을 하는데. 근데 뭐야, 얌전해졌다. 이게 끝이에요? 뭔가 좀 이상한데. 그렇게 고생을 하셨는데. 근데 식구들은 더 어이가 없다. 녀석의 나쁜 버릇을 고쳐달라고 동물농장 PD까지 불렀는데 막상 그 버릇을 보여주지 않으니 이거 민망하고 기가 찰 노릇. 해. 네. 평상시대로 해. 하던 대로만 해. 하던 대로만. 지금 카메라 앞에서 평상시대로 다시 한번. 아이고. 혼신의 열정을 쏟아 상황을 재현해 보지만. 근데 어째죠? 안 오지? 안 움직이는데요? 가짠지 다 아나요? 심장이 막 떨어. 애가 너무 놀랬나 봐. 놀랐다고요? 아니 본 모습은커녕 떨기까지. 참 난감하다. 아, 오늘은 진짜 힘들 것 같고요. 제가 진짜 잘 물거든요. 진짜 잘 물어요. 진짜 난감하죠. 네. 저렇게 오늘은 안 될 것 같아요. 여기 왔는데 제가 다음에 다음에요? 급기야 왜 그러는데 너? 안 될 판단이야. 결국 가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PD는 동영상 속 랑이의 진실은 찍을 수 없었다. 왜 그러니 너? PD도 놀란 동물 유망주. 자, 이 그림 같은 집에 특종 중에 특종 놀라운 동물이 산다는데. 안녕하세요. 아, 여기 되게 똑똑한 애가 있다고 해서 왔어요. 아, 우리 뜨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. 뭐 여기 있어요. 네? 이 조그만한 상자에 있으면 누가 있다는 건지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데. 뜨이 나와. 뜨이. 어? 그때 나오는 건 쥐? 아니. 이건 뭐야? 다시 봐도 틀림없이 쥐다. 원래 쥐들이 나오라고 하면 나오나요? 쥐 아니에요, 쥐? 네. 레트라고 하죠, 레트. 잠깐만, 그러니까 그 특종이 이 쥐라는 말씀? 이름은 뚜이. 근데 겉보기엔 그냥 평범한 쥐인데 뭐가 특별하다는 걸까? 우선 뚜이의 장기를 보여달라고 부탁했더니 끝도 없이 물건을 갖다 놓는다. 이게 다 뭐예요? 모두가 저희 뚜이가 할 수 있는 도구들이에요. 아니 그럼 총 몇 가지나 되는 건가요? 보고 해도 되죠. 수첩도 있어요. 이리와 뚜이 이름 알기, 손, 서, 왼쪽으로 턴, 오른쪽으로 턴. 저걸 다 하나요? 저걸? 아직 멀었어요? 뭐 이렇게 많아. 다리 건너기, 종치기. 잊어버린가 봐. 한 30개 없는데. 와, 할 수 있는 게 무려 30가지가 넘는다는 대단한 녀석.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특종인데. 하지만 직접 보지 않고선 믿을 수 없는 일. 자, 첫 번째, 집으로 들어가기. 저희 하우스. 오, 들어간다. 오~ 아니, 말귀를 알아듣는 듯 말 한마디에 쏙 들어가버리는 녀석. 네, 하우스.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문 닫아. 말하기 무섭게 문까지 닫는다. 우와, 들어갔어. 다시 한번 봐도 직접 손잡이를 당겨 문을 닫는 모습. 오, 심지어 먹이를 주자 문을 열고 받아 먹고는 또 알아서 닫네. 자, 다음은 동물농장 깃발 올리기. 깃발이 준비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
앞발과 이빨을 사용해서 쓱쓱 줄을 당기는 뚜이.